How to make 김치 fried rice. 오늘 집에 가서 꼭 해먹어 보길 바래요. 자, 온첫 번째. On medium high heat. 자, medium high heat이니까 무슨 뜻이야? 중간? 에서 높은, 그치? 중간 정도 되는 높은 열에서 중불에서란 얘기지. Preheat. Preheat 뜻이 뭐예요? 예열하다. Pre라는 단어가 앞에 붙으면 뭔가 이렇게 다 이전에 뭔가 하는 그런 의미가 돼. Pre. 뭔가 먼저 있는. Prepare. 뜻이 뭐야? 준비하다. 어떤 일이 하기 전에 일어나는 거지. 그치? Pre라는 말이 붙으면 아, 뭔가 앞에라는 말이 온다. Preheat. 그래서 예열. 자, 예열해라. 명령문이에요. A pan을 예열해라. 그리고 once heated. 자, heated 형태 다 조심. 히팅이야, 히티드야. 열이 가해지는 거지. 그래서 수동의 의미 때문에 히티드예요. 이때 once의 의미는 일단 한번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열이 가열이 되어지면, 일단 예열이 되어지면 쉬고. Add 역시 명령문이죠. Add the cooking oil. 자, 식용유를 더해라. Cooking oil이니까 요리유. 요즘 요리유라고도 따로 나오는데 그냥 식용유 정도 되겠죠? 식용유를 더해라. 그리고 spread it well. 자, spread가 뭐야? 펼치다. 이렇게 쭉 펼쳐라. 그것을. 자, 이시 가리키는 건 무엇이다? 오일을 말하겠죠. 오일, 오일. 해서 오일. 자, 그걸 잘 펼쳐라. 뭘 가지고? With, 뭐? 주걱을 가지고. 단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단어들이 두개 정도 나왔어요. 자, 두 번째. 그 다음. Add the garlic. 갈릭. 뭐야? 마늘을 더해라. 그쵸? Stir it fast. 자, stir. STIR인데, stir. 이렇게 발음하지 말고. 발음은 stir로 발음해줘요. stir. 뜻이 뭐야? 휘젓다. 그러니까 명령이지. 휘저어라. 그것을. fast. 빠르게. fastly. 이렇게 하지 마세요. fast는 빠르게. 빠른. 형용사, 부사가 모두 fast지. fastly. ly 붙은 형태는 없어요. 대략, 이때 about의 의미는 대략, 약, 이런 뜻이겠죠? 10초 동안 빠르게 저어라. 그리고 나서, then, add the bacon. 자, 베이컨을 더해라. 이번엔 베이컨을 더하고, stir it well. 잘 저어라. until, 자, 니네 맨날 until 쓸 때마다 많이 틀리는 게, 스펠링 꼭 이렇게 쓰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써서 틀려오는 애들 정말 많이 봐. Until, 스펠링, 어떻게 써? 그러면 당연스럽게 여기다 LL 붙이는 사람도 있는데. Until의 스펠링은 L이 하나예요. 그럼 L 두 개는 본것 같은데? 그거는 Until이 아니라 뭐예요? 이거랑 바꿔 쓸수 있는 말. Till이죠, Till. Till하고 Until하고 뜻이 똑같은데, Till은 L이 두 개고, Until은 L이 하나야. 근데 until 쓸때 ll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요거 스펠링 꼭 구별해. 안 헷갈리게. 자, until half of it is cooked. 자, half of it. 그것의 절반. 그것의 반. 그것이 뭐야? 베이컨이겠죠. 베이컨의 절반이. 자, 그럼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될게 여기 is야. 왜 잊을까? Half of it 하면 그것의 절반인데, 이걸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 나눠서 여기 뒤에 있는 half of 뒤에 있는 명사에 맞춰줘요. half 뒤에 있는 명사가 셀수 있으면 절반도 셀수 있겠죠. 그래서 복수형으로 나오고, half of 다음에 나오는 명사가 셀수 없거나 단수형이 나오면 그 뒤에 동사도 단수 취급해주는데, 베이컨 셀수 없다고 얘기하죠. 이제 베이컨 셀수 없어요. 우리 베이컨 하나, 베이컨 둘셀수 있지 않나? 베이컨 한 조각, 베이컨 두 조각, 이런 식으로 세는 거지. 단위로. 그래서 half of it 셀수 없기 때문에 그 뒤에 동사 뭘 썼어? is를 써서 is cooked.
해서 뭐예요? 수동태로 사용이 됐지. 그러니까 베이컨이 요리를 하니 요리 되어지는 거니?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is cooked인데 until 단어 뒤에 나왔기 때문에 is cooked까지 다 나와요. 왜냐하면 until은 뒤에 주어 동사가 모두 나와야 돼. until의 뜻, till하고 until하고 모두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 있는 다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베이컨의 절반이 요리되어질 때까지. 그래서 주어 동사가 모두 나와 있는 형태로 씁니다. 3번 add the 김치. 자 이제 김치를 더하고 stir, 저어라 또 나오죠. until 단어 나왔고 80% of it 이렇게 나왔는데 80% of it 이때 it도 뭐예요? 김치 저한 거 내용물 요리 상태가 80%가 역시 is cooked 요리 되어질 때까지 전체 요리가 80% 정도 익을 때까지. 그래서 역시 주어 동사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80% of도 뒤에 있는 명사가 셀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동사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그 요리를 말하는 거죠. 요리 재료들. 그러니까 요건 셀 수 없는 걸로 봐서 is cooked야. 여기 is, 여기 is 체크해 주시고요. 4번 optional. optional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옵션이야. 그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만약에 재료가 있으면 시간이 되거나 뭐 넣을 수 있으면 넣고 아님 말고 optional이라는 얘기죠. add the mushroom. mushroom이 뭐야? 버섯을 넣어라. 그리고 mix them. 그것들을 섞어라. 여기는 왜 mix it이 아니라 mix them이야? 버섯을 복수형으로 셀 수 있기 때문에 mix them이에요. 잘 섞어라. for a few seconds. 자, 몇 초 동안. reduce the heat. 열을 줄여라. reduce, 줄이다의 의미죠. 열을 줄여라. 어디까지? medium, medium, low. 중중 약불이란 얘기겠죠? 그렇죠? 중간에서 더 약한 불 정도 되겠네. 이 약이 이게 가스렌지가고 이게 중중 약 뭐 중에서 강 뭐 이렇게 조절하기가 이게 돌려서 조절하는 건데 굉장히 미묘해. 버튼도 아니고. 자, 어쨌든 중간 중간 약. 중간이나 중간 약 정도로 줄여라. 5번. Add the rice. 이제 쌀을 넣고 and the 김치 주스. 자, 김치 주스를 넣으래요. 김치 주스? 김치 국물을 넣으라는 얘기겠지. 김치 주스라고 말하다니 누가 보면 마실 거 아니야. 어? 김치 주스? 독특하네? 마셔보면은 맛있지. 하지만 김치 볶음밥에 김치 국물이 안 들어가도 맛이 없어. 김치 국물이 들어가야 맛있죠. Mix, 섞어라. All of them. 그것들 모두를 함께 섞어라. 잘. 그리고 어떻게? Slowly. 완전히. 발음 어떻게 한다고? Slowly. 자, 그래서 완전히 철저히 내가 코가 막혀갖고 완전히 철저히 저어라. 다 섞이게. Add the sesame oil. Sesame oil이 뭐야? 참기름. 참깨가 세서미예요. 그래서 왜 열려라 참깨 영어로 뭐라 그래? 오픈 세서미 그러잖아. 나 처음에 들었을 때 이거 진짜야? 정말이니? 그랬어. 열려라 참깨 그랬을 때 그냥 우리나라 동화로만 열려라 참깨 이게 너무 익숙해서 영어로 오픈 세서미 그러니까 뭐야 이거 되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 되게 어색하더라고. 그쵸? 근데 어쨌든 세서미 오일 참기름이 들어가야 돼요. 들기름 들어가면 별로 맛이 없어요. 오케이? 향이랑 이런 게 들어가려면 들기름 말고는 참기름이. 그리고 mix them well. 잘 섞어요. remove from the heat. 자, remove from 몸으로부터 제거하다. 그러니까 열로부터 제거해라. 이제 불을 끄란 얘기겠죠. 7번 serve the 김치 fried rice on a plate. serve 제공하다 차려내다. 김치 fried rice를 어디에다가? plate 접시에다가 제공해라. 자, garnish with the sesame seed. 참깨죠, 정말로.
세서미 시드니까 뭐겠어? 통깨. 그쵸? 통깨를 가지고 장식해라. 그쵸? 장식하다 원래 무슨 단어 알고 있니? decorate 단어도 알고 있어요. place the cooked egg on top. 자, cooked egg. 난 요거도 주의. 우리 이번에 PP형, ING형 이거 들어가죠. 요리된 달걀이니까 뭐야? cooked egg인데 우리가 보통 이게 삶은 달걀일 거 아니야. 삶은 달걀을 영어로 cooked egg라고 잘 안 하고요. boiled egg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boiled가 뭐야? 물에 끓여진, 삶아진 이란 뜻이지. 보일이 원래 끓이다니까. 그래서 보일드 에그, 쿡트 에그라고 하는데 어쨌든 요리된 달걀을 위에 올려라. 근데 여기서 삶은 달걀을 올린 거지 계란 프라이를 올린 거지 정확히 모르겠어. 그냥 요리된 달걀이겠지. 그럼 프라이드 에그가 되겠죠. 프라이드 에그 하면 뭐겠어? 튀겨진 달걀이니까 계란 프라이가 되는 거겠고, 어쨌든 뭐 삶은 달걀을 올리든 프라이를 올리든 아마 프라이겠지. 그렇지, 내가 이상하게 먹는 거겠구나. 삶은 달걀을 올려 먹으면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하겠다. 삶은 달걀 올리지. 내가 참 참고로 말하면 내가 달걀 요리를 더럽게 못해. 왜냐면 내가 있잖아, 달걀만 가지고 요리를 했다 하면 상처가 나고 다쳐. 내가 전에도 얘기한 적 있잖아니, 내 손가락에 누가 보면 요리 되게 잘하는 사람일 줄 알겠는데 기름 튀어서 난 흉터가 되게 많아요. 한 10개 돼. 기름이 팍 튀어갖고 손에 이렇게 튀어갖고 난 흉터들 있잖아. 그 되게 조그만 기름 흉터들이 있는데 이게 다 계란 프라이 때문이야. 다른 요리도 없어. Only 계란 프라이. 그래서 계란 프라이만 했다 하면 다쳐서 이상하게 많이 다치더라고. 근데 계란하고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요. 나루쌤은 계란만 먹으면 토하잖아. 희한한 생활이야. 되게 좋아하거든 계란. 엄청 좋아하는데 잘 못 먹어. 자, 이번에는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When feet get sweaty. 자, sweat 자체가 땀이란 뜻이잖아. sweaty 하니까 뭐야? 촉촉한, 땀이 나는. 이거는 동사 아니라 형용사니까 촉촉해지다 그랬으면 틀린 거예요. 땀이 나는, 촉촉한. When feet get sweaty. 이때 get의 의미는 get 플러스 형용사. get 플러스 형용사 하면 이 get은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 어떠어떠해지다, 어떠어떠한 상태가 되다. 자, when feet get sweaty. 그래서 get 플러스 형용사가 나오면 이 get은 상태 변화를 나타내. 그러니까 어떠어떠하게 되다, 어떠어떠하게 변하다의 의미가 되는 게 get이에요. 예를 들어서 get sweaty 하면 뭐가 돼? 촉촉하게 되다. 예를 들어 다른 표현도 보죠. get warm 하면 뭐겠어? 따뜻해지다. get cold 추워지다. 이 형용사가 나오는데 형용사 대신에 이제 형용사지만 비교급이 나오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죠. get 플러스 비교급. 어떠어떠해지다. get colder 더 추워지다. get hotter 더워지다. 이런 식으로 get 플러스 형용사도 형태 하나를 기억해 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get 단어가 5형식에 나오는 get을 많이 봐. 뭐뭐하게 시키다 정도의 의미를 내는 준사역 동사 get을 많이 보는데 get 플러스 형용사나 비교급은 상태 변화를 말합니다. 자, 발이 촉촉해질 때 they get smelly. 자, smelly 여기도 get smelly 냄새가 나는. 자, 여기서 조심. 이 smelly가 끝이 뭘로 끝나니? ly로 끝났죠. 보통 ly로 끝나면 부사야. 뭐뭐하게 이러니. 근데 smelly의 경우에는 형용사예요. 왜일까? 원래 ly 끝난 단어는 부사다 보통 이렇게 배우잖아. 근데 요게 차이가 있는 게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부사가 돼요. 형용사의 ly는 부사야.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뭐 따뜻한, warm. 여기다가 warmly 하면 뭐가 돼? 따뜻하게, 부사가 돼. beautiful 뜻이 뭐야? 아름다운. beautifully
아름답게. 네. 그래서 뭐뭐 하게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부사가 되는데 이 명사나 동사, 근데 정확하게는 명사에 붙어요. 명사에 ly가 붙으면 형용사가 돼요. 어디 붙으면? 명사에 붙으면 형용사가 돼. 예를 들어서 friend가 있어. friend 뜻이 뭐야? 친구죠. 친구에다가 ly 붙이면 뭐가 돼? 친근한. 형용사가 되는 거야. love 뜻이 뭐야? 사랑. lovely 하면 사랑스러운. 형용사가 되죠. smell 뜻이 뭐야? 냄새. smelly 하면 냄새 나는. 그래서 형용사가 돼요. 개 플러스 형용사라 그랬잖아. 개 플러스 형용사나 비교급. 부사는 나올 수가 없어요. 개 뒤에. 그러니까 이때 smelly 단어 형태 기억해주고 아 얘는 형용사다 기억해줘야 돼. 얘 부사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발이 스웨티해질 때 그것들은, 그것들이 가리키는 건 뭐야? 발을 가리키는데 왜 데이야? 그렇지. 발이 한짝일 땐 뭘 써요? foot. 그러면 it 썼겠죠. 발이 한짝이면. 발이 여러 개니까 feet입니다. 그래서 발들이 땀이 나면 그 발들이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난다. 뿅. A. 자, 근데 여기에 들어갈 위치 오기 때문에 요거 먼저 봐요. 자, however. 뜻이 뭐야? 하지만. 그러나. here라 여기에 뭐뭐가 있다. 여기 있다. 어, 몇몇 조언들이 있다. 힌트, 조언이 있어요. 뭐 하는 조언? To beat the stink. stink가 뭐니? 이것도 냄새야. 냄새 중에서 왜 우리 스컹크, 약간 비슷하지 않아 발음이? 스컹크랑은 좀 다르지만 stink. 그래서 악취, 좋지 않은 냄새, stink라고 해요. 빗이란 단어는 원래 이기다, 때리다 라는 말로 하잖아. 때려잡다 라는 의미야. 빗. 악취를 때리니까 없애는 거가 되고 beat the game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게임을 때려잡는 거야. 그럼 이기는 게 되는 거죠. 그쵸? beat them 아니면 그들을 때려 라는 의미도 있지만 때려잡아 이렇게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기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돼요. beat. 그래서 악취를 없앨 수 있는 약간의 힌트가 있다. 바로 들어가나? 아니요. 자, 왜일까요? 하지만 하고 볼게요. 여기에 지금 악취가 난다, 냄새 난다 그랬잖아. 네. 그치? 이 냄새가 좋은 냄새인지 나쁜 냄새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냄새가 난다 했는데 그럼 A에 들어갈지 다음에 들어갈지 보면 하지만 It's not your fault. 네 잘못이 아니다 라고 했어. 자, 네 잘못이 아니다. 그것이 가리키는 건 뭐야? 냄새가 나는 거. 자, blame bacteria. 박테리아를 탓해라. 그리고 박테리아 다음에 뭐 나와 있니? 콤마가 보여요? 콤마 위치. 왜? 박테리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때 위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두 단어? and it. it이야? 어. 자, 그리고 그것은 love to grow in dark. 자, 어둠 속에서 자라는 것을 좋아한다. 이거 박테리아 복수형 아니야? 왜냐면 러브에 S가 없거든요. 러브에 S가 없으니까 박테리아가 지금 복수형이란 얘긴데. And they. 박테리아가 복수였나? 잘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박테리아 너무 오랜만에 본다는데. 박테리아를 셀 수 없잖아요. 그러면 3인칭 단수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러브의 S가 있어야 돼요. 본문이 잘못됐든가 박테리아가 복수든가 하는데 이거 잠깐만 살펴봐야겠다. 이거는 내가 따로 찾아볼게. 내가 알기를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뭐 셀 수가 없든 이거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만약에 박테리아가 3인칭 단수 셀 수 없는 말이면 러브의 S가 있어야 돼요. 본문이 잘못됐든가 아니면 박테리아 자체가 복수형이던가 요거 좀 문제가 있네. 어쨌든 어둠 속에서 자라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어둠 속 moist place 있으니까 뭐야? 습기 많은 장소. 그러니까 어둡고 습기 많은 장소에서 자라는 것을 좋아한다. Like your feet. 너의 발을 좋아한다야? 너의 발처럼. 너의 발 같이.
네 발처럼 어둡고 축축한 데를 좋아해. 그 다음 First of all, 무엇보다도 갑자기 무엇보다도 라는 말이 나왔어요. This, 이것은 may seem obvious but always keep your feet clean 그랬어. 자, 무엇보다도 이것은 may seem 뭐뭐 인 것처럼 보인다. 그쵸? 뭐인 것처럼 좋아. 명백한 것처럼 보인다. 분명한 것처럼 보이든다. 하지만 항상 keep your feet clean. 너의 발을 깨끗하게 유지해라. keep A, B 구문이죠. keep A, B. A를 B하게 유지하다. 조심해야 될 건 B 자리에 형용사는 나올 수 있지만 부사 절대로 못 나옵니다. 이 keep이라는 단어 자체가 뒤에 부사형 인정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keep clean이잖아. 그쵸? cleanly 이런 거 돼 안 돼? 절대로 쓸 수 없어요. your feet clean. 발을 깨끗하게 유지해라. 발을 깨끗하게 유지해라. 자, 그러면 본문이 들어갈 위치는 어디가 좋을까? C. C. 그 다음에 하지만 여기 몇 가지 좀 좋은 점들이 있으니까 다음을 보세요 라는 얘기지. 그러면서 밑에 몇 가지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wash them every day. 매일매일 씻어라. 그리고 try soaking them in the tube, tub on an especially smelly day. 자, soak. S-O-A-K, soak, 담그다. 그래서 try, I-N-G. try라는 단어가 try to가 있고 try, I-N-G가 있는데 try to는 노력하다 라는 얘기죠. 지속적으로 노력을 말하고 try, I-N-G를 사용하면 그냥 한번 해보다. 그냥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try soaking them. 그것들을 담가봐라. 그러니까 뭐 맨날 이렇게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한번 담가봐 란 말이죠. 자, 그것들은 발을 말하겠죠? 어디다가? In the tube. 자, 요걸 뭘 말해? 욕조. 욕조, 통 이런 걸 목욕통 이런 데다 담가라. On an especially smelly day. 특별히 냄새 나는 날. 그쵸? 특별히 내가 냄새가 난다. 그러면 욕조에 담가봐라. 잘 들어. 어? 도움이 될 거야. 자, D. 그 다음 또한 make sure 뜻이 뭐야? 명심해. 그쵸? 명심해. 반드시 알고 있어라. Your shoes aren't too tight. 너의 신발이 not too tight니까 뭐야? 너무 꽉 끼지 않는 걸 명심해. 그러니까 너의 신발이 너무 끼지 않도록 해라. 너무 딱 맞는 신발 신지 말아라. 항상 wear socks. 양말을 신어라. With sneakers. 운동화와 함께. 꼭 운동화 맨발로 신고 다녀야 되는데 냄새 오지고요 지리고요 장난 아니죠. 자, 운동화 맨발에 신었다.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아요. And always change. 그럼 뭐야? 항상 바꿔라 너의 양말을. After, 뭐뭐한 후에죠. They get sweaty. 그것들이 땀에 젖고 난 후에. 그것들이 축축해진 다음에는 양말을 바꿔 신어라. 마지막으로 lastly, finally 다 같은 말이고요. 마지막으로 you can also use 너는 또한 사용할 수 있다. Baby 파우더를 아기 파우더를 인사이드, 어디 안쪽이죠? 어디 안에? 신발 안에다가 베이비 파우더를 발라놓으면 땀이 나는 것을 좀 방지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위치가 되겠고요. What should you do to your feet on an especially smelly day? 자, 특별히 냄새 나는 날에는 무엇을 해야 돼요? I should try 해도 되고 try 없어도 돼. I should try soaking them in the tube.
그쵸? 아니면 I should suck. 그렇게 되면 suck는 동사 원형 나와야죠. I should suck them in the tube. 자, 그렇게 해서 내용을 구별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거 뭐라 그랬어? 첫 번째, 요리의 경우에는 순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순서 주의해 주시고 단어, ingredient 단어 꼭 외워주세요. 재료라는 단어죠. 재료 단어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글은 무슨 종류의 글이다? recipe 조리법이에요. recipe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단어 당연히 암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내용에서는 내용 일치 정도 기억해 주시고 내용상 옳은 것은 내용상 옳지 않은 것 다음 중 내용과 일치하는 것 또는 일치하지 않는 것 그런 게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아. 그러니까 단어들 물론 기억해 주고요. smelly, ly로 끝났지만 형용사입니다. 부사 아니에요. 그거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암기해서 테스트 보세요. 수고하셨어요.